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합장, 그리고 차수, 그리고 절, 시간이 되면 좌선하는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처음 합장이죠, 합장. 합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아는 내용대로? 일단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합장? 자, 양손을 가슴 이렇게 모아서, 손 끝들이 하늘로 천장을 향하도록 하고, 가급적 수직이 될수 있도록. 완전 수직은 아닌데요. 살짝. 손을 끝을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요. 벌리지 말고 손을 이렇게 모아,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상태가 합장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뭐 너와 내가 서로 평등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장이고, 그다음에 손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차수. 차수하고 저번에 배웠죠, 우리. 차수 어떻게 하죠? 아, 봐요. 안 배웠다고 또 세요, 다. 이렇게.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습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유교식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차수라는 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손을 이렇게 살짝 포개 주는 거예요. 그 단전 쪽에. 단전 쪽에. 이거는 왜 그런 거 하면은, 몸을, 내 스스로를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정돈을 시켜줘요. 왜냐면, 손 이게 우리가 출가하면요. 행자님들은 항상 절에서 이렇게 차수를 하고 다니거든요. 다닐 때마다 차수를. 그러니까, 차수를 함으로써 몸이 안정이 돼요. 경구만동을 하지 않아요, 사실.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안정이 된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차수를 함으로써. 그래서 차수를 하면서 항상 왔다 갔다 토행을 또 하고, 차수하다가 봤다. 그럼 합장하고 절하고. 다시 이제 가면 이렇게 차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당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막 크게 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약간 조용조용하게.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뒤꿈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녀요, 사실 법당에서도. 왜냐면은, 옛날 법당들은 나무 마루예요. 소리가 울려요. 쿵쿵쿵쿵.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오른손, 왼손 관계없이 한 손을 포개서 지긋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손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엄지를 살짝 포개줘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위치, 예, 단전. 배꼽 살짝 아래가 단전이거든요. 단전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 한번 일어서 보실게요. 자,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합장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합장하면, 자, 합장 반배에는 말 그대로 허리를 이 상태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합장을 상태에서 살짝 65도, 60도 정도 살짝 수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몸을 일으키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합장, 시작. 네, 이제 잘하신데, 아직도 이게 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분 있고, 이렇게 하는 분 있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번 절을 하잖아요. 합장에서 절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네, 세번 절할 때, 큰 절을 세번할 때, 합장 반배하고, 큰 절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큰절 이제 세번 하고 나서 다시 합장 반배. 이게 마무리예요. 아, 앞으로 한 번씩 더 땡기세요. 왜냐면 뒤에 좀 공간이 있고 앞에 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뒤 간격을 조금 여유 있게 주세요. 절을 할 거니까. 자기 이마가 앞사람 엉덩이 빡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보통은 이제 방석 그 바깥에 끝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석이 좀큰 방석들이 있잖아요. 큰 방석들은 위에 살짝 올라가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방석들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석 끝에 이렇게 항상 자정을 하고 서 있고 하시면 됩니다. 아, 죽비는 이제 앞에서 인사할 때, 이제 합장할 때 딱 하면 절을 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서 큰절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합장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합장 반배 들어가는 거예요. 합장 반배 들어가고, 이제
오체투지라고 하잖아요. 오체투지, 몸의 다섯 군데가 지면과 밀착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마, 양 팔꿈치, 양 무릎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르기도 해요. 근데 일단 그렇게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바싹 수그러진다는 거죠.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대로 내려가서 이마를 대고 양 팔꿈치, 양 무릎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대고 나서 네, 양 손을 귀 옆에 대는 거죠. 이게 절. 그리고 나서 지심 기명례 하고 네, 귀 있죠? 귀까지 살짝 들어올리는 거야. 이 들어올리는 거는 부처님의 발을 들어올리는 거라고 상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맥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을 했다 양손을 네, 공손하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네, 귀까지. 이거는 부처님의 발을 공경한다,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의 예법인데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에 댔다가 뒤집어서 미는 힘으로 다시요. 미는 힘으로 할 때 뒤꿈치를 다시 세우겠죠? 앞 이제 뒤꿈치를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합장한 채로 천천히 일어나면 일기가 끝난 겁니다. 이제 반복 한 번 더 올려주고 몸을 이제 이렇게 쉬면서 합장 두 번. 자, 세 번째는 조금 달라요. 세 번째 잘 보십시오. 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이 상태에서 올렸잖아요. 올린 다음에 양손을 뒤집어서 이마를 들고 이마에 양손을 모아주세요. 이게 고두래야, 고두래. 이때는 세 번째 절을 하면서 이때 부처님께 내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짧게 발언. 그리고 다시 이마를 대면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양손을 모아서 올라갔다 합장 반대. 이게 세 번째 끝이에요. 쉽죠? 쉽다고 하세요. 네. 자꾸 더 해달라면 싫을 거예요. 자, 양손을 올렸다 냈다가 이마를 들어 올리고 정대, 이마 정대, 양손을 내리고 자, 밀면서 손을 밀면서 반동으로 몸의 반동을 자꾸 이용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힘들어요. 몸이 이렇게 이게 절을 108배, 3000배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힘들어하잖아요. 3000배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몸을 힘을 쫙 빼고 몸의 그런 반동을 이용해서 하면은 의외로 절이 쉽습니다. 운동도 되고.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목탁을 해볼까요? 자, 잘한 사람은 제가 선발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로 담을 겁니다. 자, 합장 완배. 자, 모두 일어섰다. 큰절. 모두 스톱. 모두 스톱. 그 자리에서 스톱. 잠깐 그대로 계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엉덩이 조금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사님 마찬가지고. 자, 여기도 이제 너무 올렸죠? 손가락 이만큼.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이만큼. 네. 네, 여기도 이렇게 펴시고, 엉덩이 좀 낮춰주시고. 여기도 손을 이렇게 좀 펴서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네. 네. 여기도 너무 안 올려도 돼. 이 정도. 내 귀까지. 자, 양손을 이제 했다, 올렸다. 이만큼. 귀에 살짝 이만큼. 네, 고성도, 꼬마 잘하고 있어요. 자, 손 펴시고, 좀 펴주세요. 네, 귀에 걸친다 생각하시고, 예, 네, 여기도 잘하셨는데, 이왕이면 내 귀 쪽에 살짝, 귀 살짝 붙이신다 느낌. 자, 올라오십시오. 다 같이, 자, 올라오시고, 양손을 모아서, 뒤로 넘어지시면 안 되죠. 네.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자, 다시 한 번, 큰 절, 다시 한 번, 이제, 네, 다시 일어나시고, 올라가시고,
세 번째 절, 이제 다시 할 건데, 알든 모르든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오시고. 다음 반대. 우리 어머니 작가님 나오세요. 왜냐면, 사실은, 잘해요. 잘했는데, 시범을 이제, 보면 제가 잘하는데, 안 된 지 몇 군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코, 이분보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더 잘해요. 잘하는데, 안 되는 지점이 있으면 제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아,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게 혹시 나보다 더 잘하네? 생각하십니다. 답장 반대. 네, 큰절 1회. 쭉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자, 이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가지 말고 살짝 내 귀 쪽에 그리고 내 귀를 살짝 이 정도 느낌.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세요. 짚고. 자, 그 반동으로. 자, 반동으로 몸을 밀어준다 생각하고 다시 좋죠. 예. 자, 두 번째 절. 굉장히 숙달된 조교가 영장이 충분해요. 엄마 잘하고 있어, 태고야. 네, 예. 예, 두 번째 올라가시고. 자, 근데 할 때, 이제, 이어주면서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동그랗게 모으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다음에 바로, 살짝, 할머니, 그거 하나 더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자, 이게 지금 잘 안 고쳐지는 거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정대. 자, 여기서 귀에 됐지 않습니까? 다시 뒤집어서, 상태에서 정대. 이마에 살짝 붙여주시고, 예. 다시, 예. 손바닥을 땅을 지면 민다 생각하고 그렇게. 네. 굉장히 잘하시죠. 네. 뭐 다 끝났어요. 연속으로 한번 하셔야 돼요. 연속으로. 이게 부분 동작이었습니다. 연속으로 한번 잘 보세요. 아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제가 모신 거지. 웬만해서 잘 안 모십니다. 자, 목탁에 맞춰가지고. 자, 잘 보세요. 합장하세요. 자, 근데. 하고, 자, 바닥에 올려주고, 자, 두 번째 절 들어갑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세 번째 절 들어갑니다. 정대. 자, 밀어주면서 올라오시고, 네, 확장 반대. 박수 받으세요. 네. 엄청 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고쳐지는 게 몇 개냐면, 이렇게 팔이 아직까지도 공간이 멀어요. 살짝 내 귀 쪽에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귀를 스치듯이, 내 귀를 약간 스친다 느낌으로 하고, 밀면서, 반동을 해요, 몸을 반동. 이거 손 따로 몸 따로 하면 힘들어요. 반동, 몸을 반동으로 이용해서 올라온다.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돼. 지금 보살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몸 따라서 몸이 이렇게 손이 둥글게 되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다 가슴이 되고 그리고 올라와서 확장 반대. 근데 지금은 속도가 느리잖아요. 하다 보면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장 반대. 자, 큰절. 자, 올라오십니다. 자, 두 번째 절 들어갑니다. 자, 하다가 밀면서 올라오시고 세 번째 절 들어갑니다. 올라오시고 앞장 반대. 솔직히 자백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끝낼 수가 없어. 이 현실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 이것도. 카메라 꺼, 이거. 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연습할 때 잘하는데 막 손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안 되죠. 자,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몸의 습관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몸의 습관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는 거 다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예. 네. 반복하면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 때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회인사 가서도 여보가게 되죠. 근데, 뭐, 절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면은 보기가 별로 안 이뻐요. 또, 예불에 참가하는 의미도 퇴색할 뿐더러, 뭐 예불이 여보하지 않게 보이는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안 된다. 질문. 이 지점에서 안 됩니다. 혹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이 그럼 다이어트를 해야 그럼요. 그럴 때는 짚고 일어나시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제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 이게 정상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살짝만 짚고 올리면 금방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 봐드릴게요. 네, 올라오시다. 이렇게, 앞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 끝을 쥐으면서 오는, 이거 어려운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얘기하면은, 막 더듬더듬해지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때, 몸이 힘들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난 것보다, 원래, 살짝, 뒤에만 살짝만 이렇게 눌러주면, 아주 간단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편하신 분들은, 정법대로 해야 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여법이 보이더라, 여법하다, 라는 게 하나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몸의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절을 스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가벼워야 돼요. 항상 몸이. 그런데 몸이 이제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의 최적한 상태에서 절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최적한 상태가 제가 드린 말씀 한 대로 그런 방법이 이제 절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절을 잘 못하면 몸이 오히려 불편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릴렉스가 안 되고 그래서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발을 이렇게 다 포갰어요. 저도 그렇게 좀 배웠었고, 지금은 굳이 이제, 포개지 않아도, 나란히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포갠 분도 있고, 이제 포개다 보면 또 일어날 때 다시 펴야 되잖아요. 발 딛고 일어나고. 근데 포개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그걸 모든 발로서 일어나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포개요. 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요즘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질문 없으면 다시 한번 또 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앞장. 허리 펴시고. 올라오시고. 아유, 제일 잘해, 이제. 가벼워져요. 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올라오시고. 합장 반대.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지금 따로 도는 거지. 바쁘니까 막 생략을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건너뛰지 말고, 왜냐면 건너뛰면은 보기가 좀 어색해요. 이렇게 하나씩 다 맞춰서 해주시면은 보기가 여법하고,
이걸 뭐 누구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 이제 수행이 되려면은 이게 하나 여법에야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게 법당에서 하려면 법당은 대중생활의 기본이고 기도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만 따르게 막 행동을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려온 하나의 또 수비가 전통이고 하니 잘 따라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절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자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이거 시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옛날 탤런트 고소영 알죠? 고소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절체조를 하는데, 절체조가 뭐예요? 하니까 108배라는 거. 자기는 그게 운동이래, 집에서. 홈트. 그 정도로 해서 다이어트 되고, 절하는 거예요. 108배가 절이잖아요. 절수행이란 말이에요, 가장.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20분만 하면 돼요. 처음에는 한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나요. 20분이 충분히 해요. 그래서 자꾸 108배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만사가 형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세 또한 이뻐야 되죠. 하는데 집에 가족분들이 볼 때 저라는 모습이 너무 이상해. 그러면 그 신심이 나겠어요?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또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자꾸 절을 하다 보면 몸이 이제 갖춰지고 자세도 교정이 되고 합니다. 하다가 또 이렇게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행사 수련회 가서도 또 이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여법하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또 이제 환희심도 나고. 절을 보면 절을 잘 못하면 오히려 그 절을 못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그쪽에 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쏟고 싶은 그런 일부러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우리 여유가 있을 때 집에서 대기 가셔가지고 하루에 잘하든 못하든 절하는 연습을 매일 하세요. 그러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오늘 엄청나게 많은 장독의 발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뭐 영상 보고 나중에 이제 기도 법회 앱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조금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제 합장하고 절하는 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계속 집에도 연습하시고 안 되면 또 와서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그님들 하겠습니다. 마음 안녕 바랍니다.